자, 제4절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이 법률행위 해석도 은근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된 문제로서도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을 이해하는데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번 강의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자세히 못하는데 일단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자, 우린 좀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법률요건이 뭐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효과가 뭐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면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냐면요. 법률행위의 효과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결정이 되니까요. 따라서 의의는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이게 의의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뭘 해석한다 그러면 자꾸 이 법 해석을 생각하시는데 이건 법 해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고 의사표시 해석인 거예요. 예를 듭니다. 자, 갑이 의사 속으로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하단에 이 해석이 필요한 이유, 뭐 필요하겠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 방법 해가지고 1. 규범적 해석이 있고 맨 밑에 2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자연적 해석이 나오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때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표의자가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이 들은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요. 우리 들은 것만 기준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뭐죠? 표시. 표시의 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자 입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갑의 의사, 이걸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해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 원칙이냐 문제입니다. 뭐가 원칙이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갑이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집 팔겠다고 했다면 뭘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교재 볼까요? 자, 규범적 해석해서 1번 의의와 근거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적용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적용 범위 옆에다가 화살표 찍해가지고 뭐예요? 원칙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예요. 그죠? 예외.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를 읽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라는 말이 나오거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별말 없으면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표자가 원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별말 없으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까지 일단 끊으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처럼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 이것이 내심적 효과 의사를 어쩌고 하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와에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되어 의하여 당사자가 그 뭐예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판례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 떠올라야 되고요.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 해석한다 맞고요.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례를 보는데 자 그럼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원칙이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규범적 해석할지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 해석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숙지하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슨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 똑바로 말하지 못한 표의자를 보호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뭘 팔겠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 거예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 결과 뭘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판례도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69년도 판례인데, 자,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둘이 친구인데, 근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망했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은 꼭 갚아야 되는데, 망하고 얼추 내가 돈을 마련해 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더라. 네가 3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내가 돈을 주고 네가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라고 우기면 돈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그죠? 알아봤더니 이 거지 같은 놈이 망한 게 맞아요. 그래서 갑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일단 3천만 원을 받아두고 나중에 을에게 돈이 생기면 2천만 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좋다라고 했어요. 승낙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갑의 의사는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나중에 받을 생각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했다는 말은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면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3천만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수증에다가 돈 다 갚았다, 다 받았다라는 총완결이라고 적어달라 그래서 총완결이라고 뭐 해줬어요? 기재해줬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그자쓴 놈이 며칠 있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2천만원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느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무슨 해석의 원칙이?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표시된 대로 2천만 원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나중에 떼부자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총 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통 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잔존채무를 뭐한 거예요? 면제한 것이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을에게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판례고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이라는 전형적인 판례니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자연적 해석이죠. 넘겨보시면 의인은 누구 입장이에요? 표의자 입장. 표의자 입장에서 뭘 해석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거고요. 적용범위는 예외죠. 언제 합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꼬부란 글씨가 나오죠. 이게 뭐죠? 팔사 데모스트라쇼 논 노세틱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이유가 과거에 이거를 꼬부란 글씨로 낸 미친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 눈에 익혀두실 필요는 있어요. 오프시 무의 원칙이죠. 원어로 내면 그 미친놈인 거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리는데 이걸 좀 보자고요. 이걸 다시 볼게요. 다시 적으면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그때 우리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을 팔겠다고 한 거죠. 그죠? 근데 을이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요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원칙계.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갑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데 차고란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이게 전형적인 뭐가 되냐면 차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죠? 지금 갑이 뭐예요? 계집 팔고 싶으면서 집을 팔겠다라고 잘못 말하는 바람에 뭐에 대해서요?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면 실수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착오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질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표정이 좀 그름해지셨어. 다시 한번. 지금 갑이 속으로 뭘 팔고 싶어요? 계집을. 말로는 뭐라고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좋다, 내가 네집 사겠다라고 했다면 규범적 해석 결과 말한 대로 뭘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다면 그때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이에요.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것이니까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죠?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팔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집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게. 그래서 우리 갑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좀 달라졌죠? 그죠? 자, 그럼 해석해 보자고요. 자, 을이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인 거죠. 근데 을이 뭐 사겠다고 했어요? 계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요 경우에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도 오 표시했더라도 원하는데도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해석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요, 세 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을 때는 이해됐어요, 그죠? 듣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한두달 지나서 또 하면 또한 10분 동안 또 멍해요. 그래서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 그때 그 얘기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몇번 반복할 거야? 수십 번도 더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6월달, 5월달 되면 표정이 에이씨, 막 이래요.
왜요? 그 얘기 하던 얘기 또 한다고. 저 고치가 지금 맨날 저 개집 얘기야 막 이런단 말. 근데 또 가슴 아프게도 어떻게요? 시험 문제는 그냥 틀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집, 집하면 떠오르는데 개집은 떠오르는데 뭐가 안 떠올려요? 내용이 안 떠올라서 그렇거든요.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필요가 있냐면 나중에 인상 쓰지 마시고 이거 수십 번 반복할 건데 나뭐 하시냐면 저처럼 한번 어떻게 따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염증 놓고 어떻게 한번 요래가지고 아 유해기구나라고 한번 딱 깨우치면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뭐예요?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들을 때면 기억했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죠? 안 따져보셔서 이게 뭐예요? 그런 거니까 한번 꼭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은근히 뭐하다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재 보시면 핵심 판례 나와있고 위에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판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판례를 보는데 이 판례는 어떠냐면은 시골에 A라는 노인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갑토지라고 할게요. 갑토지. 갑토지가 있는데 이 갑토지를 자꾸 비가 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판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조르니까 해가지고 같이 땅도 가서 보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뭘 했냐면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엉뚱한 을토지를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버렸고요. 보통 요런 일이 발생하면은 등기가 안 되니까 계약서로 수정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갑토지도 A 땅, 을토지도 뭐예요? A 땅이어가지고 을토지에 대해서 뭐까지 이루어졌냐면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단계인지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A가 B에게 팔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을토지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B는 같이 가서 갑토지를 봤잖아요. 그 말은 A가 팔고자 하는 땅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임을 어떻게 해요? 알았단 얘기죠. 따라서 을이 B가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B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갑토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만약에 똑같아요. 을이 B가 A에게 좋다, 내가 갑토지를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면 계약서에 을토지라고 뭐 했더라도요? 오 표시했더라도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해를 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A가 B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될 땅은 뭐예요? 갑토지인 거고 서로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럼 이제 A와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A가 B에게 뭘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집과 집이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갑토지와 을토지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판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까지 일단 끊어보면 그러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는 말은 상대방도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볼게요. 그 목적물에 집원 등이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다시 보시면 착오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 생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아까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외우기라도 해야죠, 그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례는 지금 쌍방 모두가 갑조짐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니까 착오라고 적혀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는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사례인 거야. 자,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다. 계속 보시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 간의 일을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연적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을토지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 간의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에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말소하고 수령께 뭘 또다시 이전 등기해 줘야 돼? 갑토지를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판례고요. 중요한 판례죠. 됐죠? 그 다음 이제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거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논점 뭐냐면 보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도 가끔 나와요. 제3자 입장에 해석하는 보충적 해석은 객관적이므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에 우선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보충이에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 의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박스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죠? 예문 해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예문 해석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민법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오지선다를 만들려면 괴로워요. 왜요? 종류가 세 가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한네 개까지 만들어지는데 다섯 번째 지문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뭘 많이 넣냐면 예문 해석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 예문 해석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가끔 출제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으셔야 돼요. 그죠? 예문에서. 이거는 뭐만 알면 되냐면 개념만 알면 돼요. 일단 이 예문 해석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약관이라는 걸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약관이 뭐냐 하면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에요. 다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약관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굴 상대해야 돼요? 다수를 상대해야 되고요. 또 미리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상대하더라도 계약을 한 후에 작성하는 것은 그냥 보통 계약서인 것이지 뭐는 아니에요? 약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관이 되려면 다수를 상대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미리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어차피 약관도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계약의 뭐예요? 내용인 거예요. 까지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약관 조항 중에서요, 부당한 조항,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을 법원이 무효화 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약관도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보통 재판을 할때 어떻게 재판하냐면,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주는 거죠. 판사가 딱 보니까 계약서를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저씨,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이거 이렇게 바꿔, 이렇게 막지 멋대로 계약을 뭐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약관도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해한다면, 판사라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함부로 뭐할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뭐할수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아주 또 이상한 이론을 피는데, 이런 얘기예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우리가 먼저 예문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이란 말을 언제 많이 들어보셨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책 보면은 본문 있고 밑에 뭐가 나와요? 예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문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약관도 뭐라고요?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거를 뭐할 수는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문 해석이라고 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당조항, 이 부당조항이 뭐예요? 뭐죠? 불공정한 조항이죠. 부당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수정, 변경하는 방법으로 판례는 예문 해석의 이론을 전개했다. 즉, 부당조항은 뭐에 불과해요? 예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뭐죠?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들어보시니까 요구하고 요구하고는 별 상관없죠, 그죠? 그죠? 상관없지만 해석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지문으로 잘 내니까요. 무슨 말인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의 행위 해석에 기준해 가지고 표준이 나오죠, 그죠? 표준. 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요,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임의법규, 임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요네 가지가 뭐죠? 해석 기준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주의할 점은요, 요네 가지가 단계 문제라는 거 조심하세요. 목적으로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임의 규정, 안 되면 뭐요? 신의 성실 및 조리지. 네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는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자, 보자고요. 여기서 보는데,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요 효과가
목적이거든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땅을 팔겠다고 했더니 을이 어떻게요? 좋다고 해서 쌍방간에 뭐죠?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갑한테 물어본 거죠. 왜 땅 파세요? 그랬더니 아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 다시 말하면 갑의 목적은 매매 대금을 받는 게 목적인 거죠. 을에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내가 이 땅이 탐나서요.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서요. 을의 목적은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뭐죠? 목적인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법률 효과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효과가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는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했으니 얼마인지 얼마 안 됐습니까? 따라서 목적은 뭘 말해요?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 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읽으면 좀 어렵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뭘 가지고요?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첫 번째 해석 기준을 목적이 아니라 뭐죠? 의사 표시라고 적혀 있는 교재도 많아요. 자, 목적은 뭘 말해요? 법률 효과를 말하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해석의 기준에서 목적은 뭘 말하는 거죠? 의사 표시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뭘 가지고요? 사실인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뭐만 가지고 해석이 끝났어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죠. 이건 뭐예요? 목적으로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죠? 의사표시만 가지고 뭐가 끝났어요? 해석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뭐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뭐죠?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뭘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다시 한번요. 자, 우리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고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떠든 거는 뭐만 가지고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해석이 됐잖아요.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뭘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인 관습의 의의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렇게 했죠. 단순한 오랜 관행을 뭐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 이런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관습법이 된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법적 확신이 없으면 뭐죠? 사실인 관습. 근데 전에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일은 없다. 다만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서만 쓰여? 기준으로만 쓰인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죠? 나야 되는데. 그죠? 따라서 해석에 뭐예요? 기준으로 쓰여요. 그 또 뭐랬냐면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뭐죠? 직권으로 고려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뭐죠? 아, 법원이 뭐죠? 고려해준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죠? 그죠? 이건 우리가 전에 뜬 거고, 그 교재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요 사실인 관습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사투리를 말합니다. 사투리. 또는 관행적 표현을 말합니다.
표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이라서 이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경상도 지역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아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세요. 아래.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아래라고 하면 그거를 알아들을 거라고 간주해가지고 아래 아래 그렇게 했고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엔 진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자꾸 아래께 아래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그 언어 습관인데 아래라는 말이 과거라는 말이죠. 엊그저께죠. 그죠? 아랫게 뭐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뭐 아랫게 나 등산 갔다 와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랫게 하면 우리는 뭐 아래를 쳐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또 그거를 당연히 상대방이 뭐죠?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 경상도 분 계시죠? 실제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죠? 아마 그것도 못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해드릴까요? 전 서울 촌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는데 이제 대전에 이제 강의하기로 했어요. 제가 2002년에 처음 강의를 하게 됐는데 2002년에 처음 강의를 하고 하는데 대전에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전 분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강의해 보니까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쓰시는 말 중에서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말은 잘 안 쓰시는데 진짜 토정 충청도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기아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기아. 그죠? 여자분들 전화 통화하면은 기아? 응, 기아가지고 기아로 시작해가지고 기아로 끝내시더라고. 근데 그 기아라는 말은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쓰시는 분들은 그 말은 당연히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기아가 뭐야? 근데 나중에 보면 뭐 그래 그런 뜻이래, 그죠? 그런 것처럼 경상도 분들은 좀 아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지역의 오랜 관행, 언어 습관을 봤을 때 경상도 사람들의 아래라는 말은 엊그저께 또는 과거라는 뜻으로 쓰이더라 라고 하면 뭐가 동원이 된 거예요? 사실인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가는 척해요. 건설 현장 구하면은 일본말 되게 많죠, 그죠? 뭐 오야다, 뭐 시다발이다, 뭐 가회당, 뭐 아무튼 막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가끔 그분들 얘기 들으면 뭐 십장이다, 그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십장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아 그게 일본식 표현인데 뭐 건설 현장에서는 뭐 반장, 뭐 대빵, 뭐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 그런다면 그것도 무엇이 가만히 된 거예요? 사실인관습이 가만히 되고 뭐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사실인관습까지 동원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뭐 가지고요? 법전을 찾아가지고 임의규정 가지고 뭐 하게 돼요? 해결하게 되는데 안 되겠죠? 해결이 이거 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신의성심이 조리잖아요. 근데 조리란 말 뭐라 그랬어요? 사물의 기본 법칙.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상식. 사회 통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목적까지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고 임의 규정 가지고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다 했어요. 그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사해 가지고 법률행위의 성질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이죠.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가에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죠? 왜 학설이 대립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법률 문제인지 사실 문제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또 나중에는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는요 사법 체계가 법원이 세 가지예요. 대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지방법원도 있죠. 그죠? 지방법원도 있고 지방법원 지원은 뭐예요? 지방법원입니다. 그죠? 세 가지 법원이 있고 재판부는 네 가지가 있어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합의부만 있고요. 지방법원은 단독부도 있고 아니 합의부도 있고 뭐도 있냐면 단독부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뭐죠? 총 네 가지고요. 재판은 3심제입니다. 만약에 1심 법원이 합의부에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2심 법원이 고등법원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1심 법원이 단독부면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고요. 고등법원으로 안 가요. 그래서 보통 대장지방법원 한번 심실 때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소부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2심 법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가는 이 빨간색을 뭐라 그러냐면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얼른 보실 때 항소한다, 항고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법원 가는 거예요? 2심 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지방법원 합의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고등법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심 법원 가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3심 법원인 고등법원이 2심 법원이면 3심 법원은 뭐예요?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가 뭐예요? 2심 법원이면 3심 법원도 뭐예요?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은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법원은 항상 가는 게 아니고요. 1심법이 뭐인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만 뭐가요?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쓰는 이 대법원으로 가는 이 절차를 상소 또는 뭐라 그러냐면 상고라고 해요. 그래서 상소한다, 상고한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대법원 가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판은 두 가지랍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 두 가지를 하고요.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하고요. 사실심은 안 해요. 대법원의 중요한 특징인데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고 뭘 안 해요? 사실심은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재판 장면 나오죠. 그죠? 그 재판 장면 어떻게 나오죠? 판사가 앉아있고 원고 피고 나와서 변호사들이 서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사실심 절차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이제 증인 부르고 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죽은 게 맞는지 돈을 빌린 게 맞는지 매매계약이 확실한지 무엇을 통해서요? 사실심을 통해서 증인 불러놓고 뭐죠? 법정에서 하게 되고요. 이런 사실심의 결과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판사는 판사실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법률심인 거예요. 법률심은 누가 해요? 판사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은 좀 가슴 아픈 직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판사 생활해가지고 드디어 어디 올랐어요? 대법관 올랐어요. 그죠? 판사 중에 대빨 아니면 그죠? 올랐는데 맨날 뭐만 하는 거예요? 판사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토시 들고 앉아서 맨날 뭐만 보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뭘 안 해요? 사실심을 안 하기 때문에 법정에 딱 나와가지고 그죠? 증인 얘기해보세요. 뭐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뭐 뭔가 폼나는 짓을 좀 못하시고요. 맨날 뭐만 해요? 서류만 그냥 검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전국에 있는 게 다 어디 와요? 대법원 하잖아요. 대법관들이 지금 15분인가 그래요? 19분인가? 19분인가 그렇고 두 분은 재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총 17분이 전국에 있는 재판을 다 해요. 그러면 거의 잠 못 자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들 노인네들이 거의 잠을 뭐죠? 2, 3시간밖에 못 자.
그냥 앉아가지고 뭐만 해 그냥 여기다 또 어떻게 뭐지 이렇게 뭐지 그 고무 껴가지고죠 태가지고 막 넘기고 앉았고 그래서 대법관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직업이고요 누가 회피한 거죠 대법관 마누라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법관은 어디 가서 내가 대법관이라고 이렇게 뻐갤 시간도 없어 근데 그 대신 뭐예요 대법관 마누라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아, 우리 남편이 현재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주위에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제 그 사시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가요. 늦게 갔는데 늦게 가면 좀 이렇게 골치 잘 아픈 게 많은데 근데 그 자대 배치를 가더라는데 그 신병 때 되면 남자분 다 아실까요? 그 정신적으로 군박한 상태잖아요, 그죠? 아주 진짜 그때는 막칵 잡고 앉아 있고 막 진짜 그런데 갔더니 제 대학 동첩령이 그 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하고 똑같이 신병이에요. 근데 훈련서가 달라. 다른데 이제 거기서 또 맞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 있냐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현지 대법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구라치지 마. 그랬더니 진짜래요. 전 그놈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몰랐어. 그랬더니 이놈이 다음날 작업열이더라고요. 제가 8월 군번인데 저는 막 더운데 막 진지 잡는다고 맨날 삽질하고 있는데 그럼 옆에서 바둑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법관은 안 회피하고요. 대법관 가족들이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의사표시 해석은요, 법 해석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해석이 잘못됐으면, 오류가 있다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법률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뭐로 봐야 돼요? 사실 문제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는 뭘못 받아요? 재판을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통솔은 법 해석이 아니지만 이거를 사실 문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법률 문제로 이해하고요. 법률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상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통서는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뭐로 보고 있어요? 법률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상고 이유가 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상고 이유가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으면 뭐로 이해합니까? 법률 문제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법률심만 하는 어디세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뭐가 될수 있습니까? 상고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의사표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